일단 뭐 오늘 베이지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네. 그 결과하고 또 하나 이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있고요. 네. 그 내용에 따라서 금리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제도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.18%, 1.19% 근처까지 올라오니까 갑자기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가 이제 뭐 국채 입찰 끝나고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금리가 하락 전환하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해가지고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었거든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베이지북이라든지 뭐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를 좀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, 일단은 뭐 지난번 12월 달에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경제가 대부분의 지역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고 뭐 기업들도 긍정적이라고 전망을 했지 향후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그 낙관론도 좀 약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. 대체적으로 그 당시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나 연준위원들이 언급을 했던 경기 회복 속도 둔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었더라고 그 평가를 하고 있고요. 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베이지북 1월달 거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번 12월 고용 보고서에서 보듯이 고용이 악화되었죠. 네. 그렇지만 이제 뭐 ISM 제조업 지수가 개선되는 등 차별화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2월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. 대신에 이제 그 코로나 확산 시기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지, 그다음에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분들도 심리적인 기업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들을 줬는지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내용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금리의 변화가 가능성이 좀 있고요.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, 네. 그 애플 있잖아요. 네, 애플. 애플이 이제 오늘 장 끝나기, 아니, 시작하기 전에.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. 예. 그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. 네. 뭐 새로운 제품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뭐 iOS 14에서 개인정보 관련 부분은 발표할 거다. 또는 뭐 S도어를 통해서 코로나 백신 센터로 사용할 것이다. 아니면 새로운 건강 앱을 발표를 하면서 백신 접종의 증거를 뭐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만들 수도 있다. 뭐 아니면 뭐 광범위한 사회 정의, 요즘에 이제 트럼프 때문에 네. 뭐 광범위한 사회 정의 또는 환경 관련 부분 등이 이제 포함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애플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이제 배제하지 않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현지 시각으로 아침 9시 전 아침 한 7시 정도에서 9시 사이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그 결과 내용에 따라서 또 애플을 둘러싼 그다음에 여러 그 발표 내용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미국장 시작 전에 이제 중대한 어떤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네.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. 네. 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. 그래서 애플의 영향, 애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된다면 우리 시장 내일 아침에 좀 많은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그럼 결국에는 뭐 전략상으로는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. 이제 이제는 너무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않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숨 고르기 과정에서 순환매도 좀 많이 봐야겠고 이런 전략들은 계속 뭐 그렇죠. 이어가야 되겠네요. 예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장중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오늘 정도 이제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이런 모습만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라면야 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위아래로 너무 크게 흔들리게 되면 그 피로감은 너무 극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장중 변동성에 대한 대비만 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.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